안녕하세요. 솔잎 농원입니다. 자, 저희 밭에 꽃으로 심은 지가 정식을 한 지가 한 오늘 54일째 됐고요. 제 꽃이 하나 두 개 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이제 총체벌레 약을 주지 않아도 좀 더 있다가 줘도 되는데 엄마가 계속 전화 와서 중필아 약 언제 주니? 약 안 줘? 약 줘야지. 엄마 좀 있어. 괜찮아. 좀 더 있다가. 방아다리 몇 개 안 폈는데 뭘 벌써 약을 줘. 어차피 따버릴 건데. 그래도요. 좀 있다가 그 다음날 약 안 주니? 약 줘야지. 그래서 제가 총체벌레 약을 이제 약을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 어떤 게 좋은 거냐면 똑같은 동작으로 두 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 고추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자, 자기야. 어떤 게 화면빨이 좋아? 이쪽 줄이 좋아. 여기가 좋아? 저쪽 줄보다 솔직히. 제가 아유. 자, 제 고추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요. 어디가 한번 보여줄까? 이게 요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봐야지. 아우, 기가 막힌데. 그래, 여기, 저기야, 여기 앉을까? 여기 앉아봐. 아우, 저기 위에가 더 좋겠는데. 아우. 아우, 진짜요? 태풍이 불어. 야. 어째 지금 안 뛰어들고 있다. 자, 라이터하고 한번 비교해볼게. 라이터. 어휴, 라이터가 숨겨져. 야, 자기야. 붙었을까? 와, 진짜 대단해. 이거 얘네 다 붙었는데? 어? 다 붙었어. 줄기끼리 붙었어. 어휴, 고추 장애자세요? 왜 붙었지? 아, 나 이건 몰라. 야, 자기야, 고추가 서로 사랑하나 보지. 아니, 고추가 왜 붙어? 제가 여기, 어우, 여기 고추, 고추대, 고추잎 아래 하나 큰 거 한번 따볼까? 다 큰데? 다 커? 우리 3일 만에 왔나? 이틀 만에 왔나? 어우, 장난 아니다. 어? 우리 어머니는 며칠 만에 온 거요? 며칠 됐나?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거기 앉아봐. 고추잎 가니까 다리가... 쫓아가는 거요? 근데 오래지도 않은데? 야, 이런 고추, 와. 자기야, 삼겹살 먹자. 자, 저희가요, 한, 이틀 전에 왔을 때. 이틀 됐어? 아, 3일 전인가? 또 거짓말 칠 뻔했네. 몰라. 3일 전에 왔, 아니야, 3일 전이야, 3일 전. 엊그제 왔는데, 아무튼. 3일 전에 왔을 때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야, 자기가 이거 고추 들뛰는 거 영상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 고추 뛴 거 이렇게 다 끊어버리고 다시, 응? 줄을 후다닥 뛰는 방법을 한번 딱 보여줘야 되는데, 고추가 언제 크냐 그랬거든요. 고추가 진짜 큰 거는 한 요 정도 올라와 있고, 대부분 한 여기 줄 밑으로다가 있었어요. 근데 고추가 한 3일 만에 한 이 정도가 큰 거 같아. 그렇지, 자기야. 되게 많이, 못 자랐어. 응, 갑자기 되게 많이 컸어. 놀랍다. 응. 근데, 아우, 봐봐, 여기, 자기야. 뭐, 밑에, 방아다리 밑으로 나왔네. 이거 겹순 쪄주고, 다 이렇게 훑어줄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겹순을 훑어줬잖아? 훑어주고 방아다리를 띄워줬어. 어? 그거 왜 띄워? 아, 방아다리를 띄워야지 위로 영양분이 더 많이 가고 얘네들이 더 빨리 큰다고. 아, 어느 정도 커서 따먹으려고 그러지. 아, 근데 내가 직접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제가요 어떤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옛날에 고추를 배웠냐면요. 이제 고추를 한 5-60년 해가지고 진짜 고추만 외길로다가 한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 그분한테 이제 고추를 배우려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배우고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신가 모르겠네. 살아있으면 몸 건강이 잘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분한테 딱 가서 고추를 좀 배우고요. 제가 고추를 심었는데 이제 농사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과서가 아니야. 예, 농사 짓는 사람마다 노하우가 있는 거고 방식이 있는 거고, 어? 지역마다 토질마다 다
농사 짓는 저기 방식이 틀리거든요. 근데 겹순을 다 제거해 주라고 그러잖아, 방아다리. 그치, 자기야? 왜? 위에 거 크크라고 다 제거를 해 주잖아. 근데 이 토양 속에 영양분만 충분하고, 어? 토양 환경하고 환경만 좋게 만들어 주잖아? 그러면 이 겹순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여기 겹순에서 다 흩어졌어. 나중에 또 겹순에서 또 나와. 그럼 또 흩어진단 말이야. 근데 흩어지지 않고 겹순에서 나오는 꽃이 있잖아. 이런 사고는 작아야 돼. 별 볼 일 없고. 근데 내가 옛날에 9년 전에 한 만 개에서 한 2,000개 뽑고 한 8,000개지. 8,000개를 내가 혼자서 이제 따고 심었고 이제 일을 했을 때 저희 동네 선배가 와서 놀란 게 뭐냐면은 어떻게 된 고추가, 어? 여기 밑에서 올라온 가지 있잖아? 겹가지? 겹가지에서 바글바글 잘렸는데 보통 사람들이 심는 고추보다 훨씬 크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밑에, 놀랐어. 밑에 달린 게? 그래, 겹가지에서 나온, 달린 고추가 한두 개가 아니야. 바글바글 달렸는데 어쩌면은 고추가 그렇게, 어? 다른 사람들 지은 것보다 어떻게 밑에서 달린 게 더 크냐고 놀랐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제 저는 지금 싹 훑어주는 이유가 이 고추가 쭉 자라면 바람 있잖아, 바람. 바람이 잘 통해서 고추가 병충해 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다 훑어주는 거고요. 영양분하고 환경만 충분히 좋게 만들어주면 겹가지를 제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큰 고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추를, 야, 진짜요. 거짓말 아니고 태풍 불어도 안 자빠질 것 같아. 말도 안 박아도. 줄 뛰는 거 영상 못 찍어. 줄 뛰는 거는요, 저기 다음에 이거 끊어내고 다시 찍을 거고요. 제가 진짜 짱짱하다. 지금 이제 방아다리를 안 떼줘도 되는데 방아다리 다 딸 거예요. 이렇게 따고 훑어버릴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 구독자님들한테 고추가 여기서 쑥 자라서 한 3m가 되는 고추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밑을 많이 훑어줘야 되니까 밑을 딱 훑어주고 위로 키워서 이제 쭉 자라면 이제 고추가 이 말뚝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이제 자빠질 거 아니에요. 자빠지면 이 줄에 다 걸친다고요, 고추가. 그러면 가을쯤 가면은 진짜 고추가 어떻게 달리냐면은 수세미 터널 알죠, 수세미. 수세미 심어놓은 데 가서 딱 보면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수세미가 바글바글 달리잖아. 근데 이렇게 줄을 띄고 고추를 이렇게 받쳐주면 이제 가을 정도 되면 고추가 터널이 됩니다, 터널. 아주 그냥 위에 바글바글 달려가지고 이쁘면, 아유. 기억나. 약토를 많이 줬더니 힘이 없네. 자기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고추 따왔던 거. 나도. 그러면은요, 터널 안에 진짜 고추가 바글바글 달리고요. 고추를 앉아서 따는 게 아니고 겨다니면서 따는 게 아니라 이제. 매달렸어. 서서. 몰라, 매달려. 나 매달렸는데? 되게 매달렸어. 나 진짜 매달려서 땄어. 아. 얼마나 큰지 나는. 그렇게 큰 고추는 처음 봤어. 아, 고추가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3m 이상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고추가요, 여기서 이제 자라면서 옆에서 바글바글 달리고 어마어마하게 달렸다가 이제 가을 되면은 천장에서 바글바글 달리거든요. 그 모습을 이제 가을에 꼭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고추의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짜 8,000개, 10,000개를 심었다는 증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봐요. 어디 가? 일로 와, 좀 가까이 와야지. 자, 제가요, 이제 고추 농사 좀 쬐끔 접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기야, 여기 한번 봐봐. 이거 한 100kg 들어가는 고추 건조기 하나. 고추 그림 있지? 자, 여기도 봐. 여기도 고추 건조기 또 하나. 그리고 200kg. 고장난 거. 그, 제가 이제 고추 한참 농사 졌을 때, 400kg 짜리. 조금 머리 가서 봐야지 커 보이지. 아니요, 가까이 하니까 커 보여서 가까이 간 게. 아, 이게요, 400kg를 한 번에 말릴 수 있는 건조기. 그러면 한 500kg죠, 저거. 저기 또 있잖아. 또 있어? 아, 또 있네. 어, 그치, 증명할 수 있는. 어, 증명할 수 있는 거 또 있네. 고추 씨. 다 썩었지만. 세척기. 이거는? 고추 세척기? 그, 9년 전서부터 이제 썼던 고추 세척기입니다, 세척기. 자기야, 그러면 내가 고추 왕년에 조금 심어봤다는 건 이제 이해하시겠지? 자, 그러면은 통채벌레 약 하나로
두 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충채벌레약입니다. 충채벌레약. 충채벌레약은 언제 주냐면은 꽃이 피잖아요, 꽃. 꽃이 피면은 이제 충채벌레가 꽃 속 안에다가 알을 깐단 말이야. 알을 까게 되면은 이제 꽃이 수정이 되고 이제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제 꽃이 피었을 때 약을 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약을 줘도 그 충채벌레가 이제 알을 까서 부화가 되면 그 꽃이 속 안에 있는 벌레는 약 피해를 볼 수가 없어. 약을 안 맞잖아. 그러면 겉에서 아무리 약질을 해봤자 소용없고 나중에 그 부화된 알이 점점 벌레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꽃에 구멍을 뚫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꽃이 피었을 때 충채벌레 약을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주는지 방법을 이제 약을 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반뚜껑 20mm에 20 이게 반뚜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농약사에서 20m에 반뚜껑이라는 거예요. 20m에. 자, 그러면 그 어디 거야? 어디 거? 응, 약. 그냥 사장님한테 충채벌레 약 주세요 그랬어. 아이고, 얼굴 안 나오네. 일단 충채벌레 약이고요. 이제 한 10리터만 탈 거니까 4분의 1 뚜껑이네. 어우, 많어. 알게. 그거만 타도 돼? 자, 이게 20리터의 반뚜껑이니까 제가 10리터만 탈 거니까 요거 쬐끔 4분의 1 뚜껑. 약 4분의 1 뚜껑입니다. 약. 아, 뭐 들어간 것 같지도 않네. 더 넣을까? 뭐야, 표시도 안 나. 약 4분의 1 뚜껑입니다. 4분의 1 뚜껑. 넣으라는 대로 넣어야지. 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제 반쯤 안 돼. 자, 4분의 1 뚜껑 대충 넣고요. 자, 그러면 약효를 두 배를 볼 수 있는 약을 또 하나 사왔어요. 뭐냐면 뭐야? 침투제. 침투제? 약 이름은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약 이름은요, 약방에 가서 침투제라고 하시면 이제 약방에서 줍니다. 침투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침투제를 섞은 약이고요. 여기는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 물. 이제 물을 떠다가 이 이파리에다가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아니, 물이 어디 갔어? 다 샜지. 물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디지? 이 이파리? 여기. 그대로 있어. 야. 물이 그대로 있죠? 흐르지도 않네. 자, 이번에는 이제 옆에. 아, 이 약이 다 어디 가는 거야? 아, 이렇게 머금고 갖고 와야지. 머금고 이렇게. 오므려서 손.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해 갖고 가야지. 자, 이번에는 말도 안 나오네. 침투제를 탄 약을 한번 또 왔습니다. 어때? 흘러. 쫙 퍼져 있잖아. 퍼지고. 여기 가까이 보여? 응. 약이 쫙 퍼져 있는 거? 응. 이렇게. 그리고 얘는 맺혀. 이게 맹물은 이제 침투제를 섞지 않은 물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멍을 이렇게 물이 있는데 왜 카메라 일로 가? 아니, 다 보여? 어? 이거 봐, 다 알았어. 보여. 자, 그러면은 이쪽에는 이제 그냥 맹물을 갖다가 참외 이파리에다가 뿌렸을 때는 이렇게 다 몽글몽글 뭉쳐 있는데요. 이쪽에 침투제를 탄 쪽에는 몽글몽글 물이 뭉쳐 있지 않고 다 흡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차이 난다. 딱 퍼져 있고 다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약을 줄 때 영양제나 약을 주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침투제를 같이 섞어서 주시면 이제 약효가 거의 두 배 효과가 납니다. 제가 두 배 효과가 난다고 그러는 거는요, 제가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아침에 이제 총체벌레 약을 줄때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조금 알기는 했는데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농약사 사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사장님, 총체벌레 약 언제 줘요? 점심때 줘도 돼요? 그랬더니 에이, 아침 저녁으로 줘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벌레들이 뜨거울 때 놀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놀지? 시원할 때 놀어 줘야지. 응? 애들이 놀다가 약 맞아서 죽는 거지. 더울 때는 그늘에 가서 다 숨어서 쉰단 말이야. 어? 그늘에 가서 쉬고 있는데 약 주면은 약 맞겠어? 피해지? 그러니까 낮에 뜨거울 때는 주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낮에 되게 뜨거울 때 주잖아, 자기야.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제 500대1 500대1 똑같은 비율로다가 농약을 줬어.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선선하잖아. 그럼 얘네들도 컨디션이 좋아.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약을 주게 되면 줘도 이제 괜찮단 말이야. 근데 한낮에는 기온이 되게 뜨겁고 막 안 좋잖아, 너무 덥고. 그러면 이제 식물들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있고 힘들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약해를 해봐. 그러면 뜨거울 때 주면 약해를 입는데 그걸 가지고 약해 입는다고 그래. 약해를 입어. 그래서 이제 벌레약이나 뭐 약을 줄 때는 한낮에 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주면 약효가 좋습니다. 그러면 총체벌레 약을 어떻게 주는지 더 효과적인지 이제 섞은 약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시원하다 날씨. 지금 총체벌레나 벌레들 지금 다 애들 모여갖고 놀고 있을 시간이야. 거기다 폭격해야지, 폭격.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침투제도 섞었고요. 이제 이름물을 총체벌레 약도 섞었습니다. 아차, 그리고요 되게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제 소량으로 농사를 짓고 이제 기름 주말 농장 하시고 소량으로 중요한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소량으로 농사를 짓고 이제 농사를 많이 안 줘보신 분들은 진딧물이나 총체벌레 약이나 무슨 탄저병 약이나 있잖아요. 근데 농약방에 가서 딱 그래요. 사장님, 저 진딧물 있는데 진딧물 약 주세요. 탄저병 생겼네요, 탄저병 약 주세요. 역병 생겼네요, 역병 약 주세요. 딱 그러잖아요. 하나씩만 사요, 하나씩만. 하나씩만 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진딧물 약을 샀어요. 그래서 진딧물 약을 진딧물한테 이제 타갖고 주었어요. 맨 처음에 한번 싹 주어. 그러면 진딧물이 깜짝 놀라서 다 죽어요. 죽는 척해 거의. 죽기도 하고 안 죽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또 진딧물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똑같은 약을 또 줘요. 그럼 그때서부터는 애들이 금방 내성이 생겨가지고 첫 번째 줬을 때랑 두 번째 줬을 때랑 세 번째 줬을 때랑 네 번째 줬을 때랑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약이 먹히지를 않아요. 금방 내성이 생겨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탄저병 약이나 진딧물 약이나 그런 농약들은 최소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를 사놓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아니, 다음에는 3번, 2번, 다음에는 3번, 그 다음에는 1번, 그 다음엔 또 2번, 그 다음엔 또 3번.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줘야 이제 진딧물이든 바이러스든 되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발을 제대로 받는 거니까 이제 진딧물 약을 주더라도 한 가지가 아닌 최소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를 사놓고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주면 내성 생기니까. 아, 너무 버벅대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오늘 아홉 번째 약통을 한번 아니다. 섞어. 제대로 섞여. 뭐 아홉 번째요? 여덟 개 반이지. 아닌데. 왜? 아니요. 아, 추워. 아니, 사실은 여덟 개밖에 안 했는데 아홉 개라고 하면 안 돼? 그 이마저. 아우. 아, 약 얼마 안 돼요. 왜 이렇게 엄살을 펴. 애들이
놀 시간이에요. 약을 줘야 되는데 이 약 주는 방향도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럼 있잖아. 이제 총차벌레에게 아까 내가 뭐라고 설명했잖아. 꽃에다 알을 깐다고. 근데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만 약 뿌리고 가봐, 자기야. 그러면 꽃이 이렇게 밑에 달려 있는데, 어? 약이 꽃 속으로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그치, 자기야? 이제 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총차벌레 약을 줄 때는 밑에서 위로 줘야 돼, 밑에서 위로. 아. 그래야지 애들 놀고 있는 머리에다가 그냥 직격탄을 그냥 던지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총차벌레 약을 줄 때는 항상 밑에서 위로 줘야 됩니다. 밑에서 위로.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아니, 자기야. 내가 이거 방아다리 다 따낼 거라 그랬잖아, 이거. 방아다리 다 떼면, 어? 꽃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네. 어? 꽃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 그리고 봐봐, 여기. 여기를, 내 진짜.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어? 자기야, 응? 봐봐. 겹순 다 따버리고, 여기 방아다리 따내니까 꽃이 안 폈네? 그냥 줘? 아. 줘. 저 그냥, 아, 돈 아까운데, 이거 비싸고, 두 개 28,000원이요. 아, 그래요? 그래, 아이 엄마가 주라고 했으니까 대충 한번. 아, 줘. 엄마가 주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착한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줄게요. 자, 약을 후다닥 다 줬습니다. 꽃이 자리에 한 개, 두 개 있는 걸 갖다가 그거를 위해서 제가 비싼 총체벌레 약을 뿌렸고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제 실력이고요. 여기 조금 올라와서 여기 있는 게 엄마 실력입니다. 아, 이거 꽃의 종류 틀린 거일걸? 아니야, 이게 똑같은 건데 얘를 아, 맞아. 얘를 내가 종식을 먼저 했잖아. 얘는 포트에서 그치? 트레이에서 오래 있어서 이제 얻어 피식도 못 먹은 저기 실가락 같고요. 야, 비교 이거는 이제 제가 심은 똑같은 꽃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엄마 꽃도 한번 살짝 봐봐. 꽃 폈잖아, 똑같이. 아, 꽃도 안 핀데다가 뭘 줘? 아, 나무니까 주지. 어, 이거는 실하다. 그러게. 얘 물도 좀 덜 먹었나 봐. 됐어. 자, 이제 다 줬고요. 이제 아, 미리 어떤 내용을 해 그 저기 어떤 내용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찍어야 되는데 오늘은 총체벌레 약. 오늘은 뭐 제초제 그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어서 이제 영상 뭐 수준이라든가 뭐 그게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냥 제가 일을 하면서 아 이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참고 그걸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오늘도 날이 저물었습니다. 또 집에 가야지 자기야. 자기야 수고했어. 어깨 아파. 아휴 자기야 나 이거 자기는 어깨 안 아파? 아휴 안 아프겠어. 오늘 도대체 약통은 몇 개째 한번 볼까? 어깨 어떻게 됐나? 어때? 속살은 하얘네. 속살이 하얘? 빨갛고 벗겨졌다. 아 사는 게 이렇지 뭐.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